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오라인입니다. MSK 초음파 검사 11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된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적인 특징과 실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적인 특징은 시너비와 하이퍼트로피가 있겠고요. 이 하이퍼트로피된 구간은 영상에서 어둡게 보여지는 그런 특징이 동반된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노바이티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컬러 도플러를 통해서 혈류의 증강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류 증강 정도에 따라서 액티브한 염증 상태를 평가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조인트 이퓨전도 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뼈에 침식되는 보니 이로전도 동반될 수 있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테노시노바이티스라든지 텐던 자체 럽처 또한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너비 하이퍼트로피, 시노바이티스, 조인트 이퓨전을 중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 에코익한 구역에 시노바이티스로 의심되는 구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설페이스 마진이 이쪽에서 이로전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정상에 비해서 좁아진 것 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파워도플러를 적용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봄으로써 염증성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살 리스트 쪽에서 발생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의심되는 구역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마진이 조금 끊겨져 있는 듯한 부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컬러 도플러를 적용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혈류 증강이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넘어가서 다음 위치를 보게 되면 두 번째 MCP 조인트 이미지입니다. 이쪽 부분에 어둡게 관찰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식의 에코도가 전반적인 염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마찬가지로 혈류를 띄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혈류가 증강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보겠습니다. 세 번째 MCP 조인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고요. 마찬가지로 시노바이티스로 의심되는 하이퍼트로피 되어 있는 저에코 영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디오 어나 조인트의 부분인데요. 영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겹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인트 주변에서 저에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넓게 관찰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컬러 도플러 적용하게 되면 혈류가 증강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의 특징 정도만 잘 파악해 두시면은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미지에서 앵글만 바꿔본 건데요. 사이탈 이미지에서 좀더 길게 저에코성 영역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슈 텐던 쉐스 쪽에서 발생한 시노바이티스인데요. 이쪽에 텐던이 있고 주변에 쉐스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염증성 부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컬러 도플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요. 해당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텐던 주변에서 비대되어 있는 쉐스를 볼 수가 있고,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것 또한 영상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뼈에 침식되는 구간인데요. 지금 보신 이미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MCP 헤드 쪽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뼈의 마진 자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초음파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본 마진 자체가 연결되다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비대되어 있는 구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음 영상 보면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조금 더 쉽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대되어 있는 구간과 함께 본 마진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이 세 번째 MCP 헤드 쪽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평가해 볼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육안적인 특징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핸드의 변화 자체 관절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영상과 함께 추가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관찰이 가능한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